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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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동생이 죽었다고? 지금 상황이 스터지아와 아, 전쟁 중이죠. 스터지아는 도시 하나, 시비르 하나, 그리고 이제 성 하나, 블라디프 성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저번 화에서 노즈니가 죽었습니다. 제 동생이. 일단은 병사를 좀 더 모아서 다른 도시랑 성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하... 일단 병사를 모으러 가야겠네요. 저는 한 바퀴 돌아서 블라디프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. 리아 신도 시비르를 먹고 있네요. 병사를 징집할 만한 곳이 없어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우리 잘 됐네요. 하나씩 먹으면 끝나겠네요. 스터지아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죠. 자, 블라디프 성 왔습니다. 시비르는 알아서 먹어주겠죠? 1200대 400인데 저는 여기를 먹으면서 간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갑니다. 아, 사다리가 성문 바로 옆에 있네요.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. 아니, 이렇게 비워준다고? 나 너무 좋지. 아이고, 근데 바로 말하자마자 온다. 아아! 잠깐만! 방패! 떨어지면 안 되겠지? 선택지가 없었고요. 살았다, 살았다! 좋아요. 열어줘! 아, 비켜! 열어, 열어! 이리 와라! 온다, 온다! 좋아요. 여기만 열면은 또 우리 거죠? 아이고. 아, 들어옵니다. 아, 닫게 하지 마, 닫게 하지 마! 그렇지. 너무 잘 맞고. 와, 너무 명당이야. 너무 명당이야. 와, 다 들어왔습니다. 와, 스터지아 방패가 무슨 병뚜껑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다 잡은 것 같죠? 한 명 남았네요. 잡아줘요. 어딨어? 이거는 이제 공성에서는 Alt키 눌러도 병사가 어딘지 안 나와서 되게 불편하네요. 병사들 흐름을 보니까 저기 있었나 보죠? 어쨌든 이겼습니다. 자,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죽었는데 성도 하나 먹었고요. 리아신이 저것만 먹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좀 도와줘 볼까요? 자, 리아신 도와주러 왔습니다. 어, 뭐야? 340대 240 도와줘야겠다. 자, 와, 이렇게 많다니. 잘 먹겠습니다. 오. 이 정도면은 거의 스터지아의 마지막 병사 아닌가요? 거의 다 잡았네요. 아, 됐다. 다 잡았습니다. 울프 스킨. 자,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. 아, 네 명. 마지막 녀석은 척키 인형 같이 생겼는데. 자, 제가 잡은 네 명이 여기 있네요. 브라더후드, 리말트, 브라더후드, 댕공. 아, 콜롬베아, 콜람베아, 댕공. 이제 더 떨어질 명예도 없네요. 아, 친밀도도 없네요. 모반, 아, 보반, 댕공, 데라군다, 척키 인형처럼 생긴 데라군다. 이 귀족 맞아요? 왜 이러고 다녀요? 어찌됐건 처형 당할 때랑 복장이 똑같네? 처형. 이렇게 대량으로 처형을 또 했습니다. 이제 저항할 힘이 없지 않을까요? 이렇게 다 죽이고 도시도 하나 남았는데 이것만 먹으면 되죠? 180명 남았네요. 자, 먹어버릴까요? 아, 괜히 나대다가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징집하고 오겠습니다.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? 이 정도로 압박을 해놨으니까. 자, 적당히 모아왔습니다. 보니까 병사가 거의 없네요. 그냥 바로
물어 뜯어가지고 마지막 단까지 뺏어버리겠습니다. 오, 이 정도만 하고 공격하죠? 자, 상대 발리스타 하나 빼고 다 푸셨습니다. 저희가 사다리를 얹어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. 여기 있네요. 문 바로 옆에. 잘 됐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밀리지 마. 빨리 거기 올라가, 야! 아, 참나, 이거. 역시 믿을 건 30만원짜리 방패밖에 없네요. 뭔가 좀 얇아. 어떻게, 어떻게 좀 해줘. 어떻게 좀 해줘. 어떻게 좀 해줘. 어떻게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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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아니야. 아, 샌드백이잖아, 그냥. 아우, 씨. 하지만, 살아있다는 거. 살았다는 게 중요하죠. 아, 비켜, 비켜. 어, 비켜. 이거 어떻게 가지, 옆으로? 갈 길이 없는데? 아. 서든어택 2처럼 걸렸잖아. 아, 씨. 그냥 부수고 들어가죠. 이번엔 부석고 좋아. 갑니다. 자, 다 부석고요. 이제 정문도 제가 그냥 옆으로 쏙 들어가서 열어버리면 되겠네요. 저기가 정문이죠? 바로 들어가서 열겠습니다. 쏘지 마. 얘들 왜 이렇게 안 와? 오, 자동문이다. 자, 여기로도 오세요. 기름 많습니다. 여기로도 오세요. 너왜 거기 있는 거야? 오라고. 저런 청개구리들이 있어요. 어, 다 잡았네요? 아, 어우. 성벽을 부숴놓으니까 싱겁게 끝났습니다. 하나 잡았네? 자, 라간바드 왕 아닌가요? 잠깐만요. 아무 생각 없이 한명 잡았네요라고 말했었는데. 스터지아의 왕, 라간바드. 아니, 왕을. 이 갱신 되겠네요? 제 손에 죽고. 자, 스터지아의 왕. 아, 라간바드 처형하겠습니다. 잘 가시고요. 댕겅! 아, 뭔가 특별한 거 없나? 왕을 죽였는데? 이름 있는 왕을. 좀 뭔가 싱겁구만요. 자, 볼까요? 라간바드. 도바에 의해서 라간바드가 처형을 당했습니다. 라간바드는 더 이상 수장이 아닙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검은색으로 변했네. 58세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일단은 스터지아의 땅은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터지아의 남은 병사가 750이면은 뭐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. 그럼 스터지아는 끝났네요. 예. 네. 특히 이제 블란디아랑 다르게 제가 귀족들을 엄청 죽였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죠? 좋아, 65. 잘 가고. 어, 두명 됐네? 하나. 괜히 와서 붙잡혔죠? 바로 처형. 시미르 처형. 댕겅. 좋아요. 스터지아는 끝났구만. 자. 아, 도망갔네. 하, 스터지아 멸망하겠는데요? 왕까지 처형해버렸기 때문에. 아, 맞다. 왕이 변하나, 그러면은? 잠깐만요. 왕국에서 스터지아. 어? 파펜. 얘도 참 불쌍하다. 하필 이 시점에 47세. 아, 스터지아 파펜이 바타니아의 붉은 슘에 의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. 붉은 슘제 부하거든요? 얘거든요?
언제 붙잡혔어? 아니, 붙잡혔으면은 내 손에 처형당해야지. 자, 파펜. 아니, 왕을 순식간에 두번 처형한다고? 잘 잡았네. 저렇게 동료가 잡고 있는 경우도 있군요. 자, 파펜. 재수 더럽게 없다, 진짜. 이 대륙에서 제일 재수 없다, 얘가. 파펜, 잘 가시고요. 댕공! 또 누가 왕위를 받았나 볼까요? 일단 파펜은 검은색이 됐겠죠? 처형당했습니다. 더 이상 수정이 아닙니다. 아, 어디. 오스팍! 오스팍 어딨어? 아, 알레바트. 얘는 붙잡힌 친구는 아니네요. 18살인데! 18살에 왕이 됐어요. 야, 관계 마이너스 100. 되게 젊어 보인다. 18살로 돼 있어서 그런가? 기술이 하나도 없네요? 그쵸? 원래 이렇게 누르면은 기술이 나오는데. 어려서 그런가? 왜 나라가 뭐 반응이 없을까요? 망할 것 같은데. 안 망했나? 아직 좀 있긴 합니다. 브라더후드. 운다 로빈. 와, 왜 이렇게 다산했어? 혼자 남았네? 아니, 혼자서 가문이네? 혼자 남은 게 아니라? 아, 왕의 가문이다. 왕의 가문은 어른이 없네요. 지금 다 학살을 당해서 왕이 어른이 없습니다. 숲의 주민들. 진짜 이제는 여기도 없네, 어른이? 아, 이제 싸울 수 있는 토비르가 마지막이야. 대머리 친구. 착한 대머리였네. 애들 좋아하는 착한 대머리였구나. 아, 그러면은 진짜 싸울 수 있는 왕은, 아, 싸울 수 있는 귀족은 여기에 좀 많네요. 그쵸? 이 셋은 싸울 수 있을 것 같죠? 여섯 명이네. 여기는 두 명, 여덟 명까지 싸울 수 있네요. 서부 제국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. 야, 이거 다음 시간에는 서부 제국이네요. 크리오스 한번 건드려 볼까요? 크리오스는 봐주겠습니다. 얼마 안 남은 생존자인데 굳이. 자, 아까 숲에서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. 오늘은 스터지아를 완전히 뺏었고 귀족도 거의 다 죽였습니다. 사실 스터지아는 멸망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제국과 전쟁이 됐습니다. 지금 유일하다기보단 두개 중에 가장 땅이 많은 제국이죠. 여기를 빠르게 먹어치우고 제국을 멸망시키면은 이제 메인 퀘스트도 한발 앞서가기 때문에. 제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. 메인캐를 깨겠다는 염원을. 병사 차이는 서지아도 이제 슬슬 화평을 보고 있네요. 아, 13,000 대 9,000. 엄청 엄청 강하네 우리나라. 다음 시간에 물리쳐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괜찮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봬요. 도바.